커다란 불을 쌓은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목표를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목표도 낮추어 잡는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는 가능하면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목표를 크게 잡으면 그만큼 그것이 바뀔 가능성은 줄어든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작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울까? 아니면 거대한 궁전을 하늘에 짓는 목표를 세울까 하고 말이다. 내 생각엔 큰 목표가 작은 목표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다. 우선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당신과 목표 사이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면 곧바로 이 문제는 목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목표를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밖에 없다. 목표는 당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면 회의와 두려움이 생긴다. 이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새로운 목표를 찾는다. 물론 그들과 새 목표 사이에도 언젠가는 문제가 끼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제 반대로 당신이 작은 목표 대신 아주 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표로 향한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것을 왜 하는지 목표하는 바를 놓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큰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가능성을 감지하도록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에게 가치가 있는 가능성에만 주목한다. 그러므로 큰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한다. 커다란 불을 쌓은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큰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다. 어떤 문제든 그것은 항상 목표와 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당장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목표가 더 컸더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 불과했을 수 있다. CNN의 창시자인 테드 터너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기본 원칙을 배웠다고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룰 수 없을 만한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TV 방송사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라. 테드 터너는 이렇게 말한다. 설사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들은 내 목표에 비하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는 문제로 인해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큰 특징 한 가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큰 목표를 세운 다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큰 목표를 세운다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역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작은 채널이지만 구독자 100만 목표를 세우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보도 셰퍼 저자의 돈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